저쪽으로 해놓고. 자, 여러분, 우리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,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어머니, 지난번에, 지난 방송에서 저희에게 그 충청도 향토 음식인 개국지를 알려주셨잖아요. 개국지,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개국지. 저희는 처음 보고, 처음 맛보고,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맛이 있어서.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어머니 앞으로 오시고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. 두 분은 지금 결혼하셔서 60주년이 되셨잖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회원일을 올리셨고, 저희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600회를 맞았습니다. 그래서 두 분을 모셔서 함께 축하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아이고,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하겠어요. 저 아버님도 소감. 예? 아버님 기구녕이 어두워가지고선 말이요. 예, 기우이 무대에 올랐으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쪼록 각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과 모두 모두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 드리고요. 음식물은 아주 겁나게 준비가 됐습니다. 그런데 맹이시지 말고 전부들 잡수고 가십시다. 거의 단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술이 없어, 술이. 거기에 저기 남자의 입장에서는 말이야, 그거 1등이거든. 네. 술이 1등인데 술이 네. 없어. 아버님, 자, 네.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네, 네. 뭐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자, 가지고 나와주세요. 아. 네. 떡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네요. 예, 잘 먹고 잘 사는 법에서 600개 특집, 이 김기호 아버님하고 표감내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떡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네. 네, 두 개 다 푸짐하게 잘라주셨습니다. 자,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. 나름대로 그저 혼자 오면 1등 하는 거 있습니다. 예, 어떤 건지 보여주십시오. 자, 여기다 이렇게 댈게요. 예? 그거는 내가 들고 오면 돼요. 아.